자, 굉장히 안타까운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어젯밤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11,775불, 한 번에 1,000불 이상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4.5%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알트코인도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 XRP는 35센트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아, 이것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떨군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검찰총장 테더 비트파이낸스 조사 보고서 공개. 이 조사 보고서에는 비트파이낸스와 테더사가 뉴욕주 내에서 불법으로 증권을 발행했던 내용이 골자로 되어 있고, 또한 USDT 테더 토큰과 미국 달러가 1대1 비율로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USDT가 사실상 임의로 발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뉴욕 검찰 총장실은 28건의 증거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을 했다고 밝혔으며, 대법원이 테더와 비트파이낸스의 회계 문서 공개를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달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래도 테더에 관련된 안 좋은 소식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비트코인을 팍팍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XRP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좀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년 동안은 그냥 놔둘 거라서 괜찮기는 한데, 아무래도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오는 부담감이 좀 들게 됩니다. 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람들이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 어떤 것을 잘못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몇몇 분들은 공감을 해주신 반면에 몇몇 분들은 아직도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 보통으로는 이미 다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이제 리플사가 그리고 XRP가 중앙화되어 있다라고 아직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업 증명이라는 검증을 사용을 하죠. 이더리움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해시 파워가 집중된 몇몇 개의 대형 채굴사가 중앙 집중식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51% 공격이 그것과 비슷한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바이낸스가 해킹당했을 때 자오장펑 같은 경우는 힘 있는 그런 채굴자들 찾아가가지고 이 거래를 되돌려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반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도 아직은 탈중앙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비트코인을 싫어해서 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비트코인도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라는 검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죠. 이제 많은 노드들이 흩어져 있고 밸리데이터라는 검증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리플사 초기에는 이제 리플사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그런 검증자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검증자로서의 퍼센테이지를 굉장히 많이 낮췄죠. 그래서 탈중앙화가 완전히 됐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리플사가 XRP 레저나 XRP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리플사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물량을 알아서 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투자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에 몇 개가 사용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 구속력으로 걸려 있어가지고, 핀센에서 그런 것을 또 걸었죠.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내다 팔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리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브라와 XRP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고, 예를 들어 오늘 이 공청회가 있었죠. 지금 보시는 이 사람,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웰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갖고 하는 말이 여기 딱 있죠. 리브라 같은 경우는 그들이 정말 제대로 KYC나 AML 같은 그런 곳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개발할 수 없을 것이다,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못을 또 박았죠. 제가 어제 암호화폐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들이 리브라에 대해서 우려하고 특히나 중앙은행들이 막으려고 하고 있죠. 리브라는 이 발행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코인이고, 발행된다 할지라도 활용이 가능한 나라가 몇 개나 될지 모르는 것이며,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중앙화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지금처럼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법정 통화를 연동을 시킨다.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드리는 논지는 이것이죠. XRP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상승률이 적은 코인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제 XRP를 버리시고 다른 코인을 사시면 되고, 또한 이 분산 투자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답답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굉장히 싫을 뿐이고, 이 세상이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에 리플사를 비판할 거리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비판하되 최소한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비판을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만든 영상이었고, 지금이 2019년 7월 11일이죠. 앞으로 2년 후인 2021년 7월 11일까지 XRP 가격이 그 어떤 이유도 없이 아직도 저런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어떤 비판도 달게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XRP 방송을 접어라라고 하면은 그때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왜 2년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 과거의 방송들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론은 너무 길어졌고, 다음 소식 이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지나가는 기사가 하나 떠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리플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강한 팀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전반적으로 리플사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본문을 잠깐 읽어보면은 이제 XRP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추천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계속해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포지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전에 메인으로 다룬 적이 있는 기사인데, SEC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규제 기관들과 더욱더 잘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명망 높은 법률 자문가들을 고용을 했는데, 스튜어트 안델로트도 마찬가지지만은, 최근에는 이 미셸 본드라는 그 15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SEC 고문 변호사 출신, 그리고 미국 상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 베테랑을 또 고용을 했죠. 이제 가장 주된 목적은 아무래도 SEC로부터 증권 면제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목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뿐만 아니라 리플사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열려있는 포지션들만 딱 봐도 샌프란시스코에 25개, 뭄바이에 6개, 뭄바이 같은 경우는 인도의 도시로서 오늘 메인 소식이 인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흥미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런던에 5개, 싱가포르에 3개, 뉴욕에 2군데, 그리고 두바이에 1곳, 계속해서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또 브라질 사무실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오픈을 했죠. 그리고 이것은 리플 아시아랑은 또 별개로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회사는 더욱더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대로 리플사가 코인만 팔아먹고 도망갈 수작이었으면은 이런 짓까지는 안 하겠죠. 그냥 한 번에 호재들 막 억지로 부풀려가지고 터트린 다음에 그때 막 집어 던지면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구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프링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인데, 스프링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XRP를 팔아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죠. XRP를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프로젝트가 나왔느냐? 지금 여기 보시는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지분 증명 기반의 공유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실력이 뛰어난 팀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은 몇몇 군데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들어보셨을 법한 큰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테라 캐피탈, 뉴스에 종종 등장하곤 하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벤처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리플사가 포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보면은 딱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XRP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의 메인 소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소식, 바로 인도에 관한 것인데요. 약 3주 전에 인도에서 인디아 DevFest 2019가 열렸었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관련된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리플사의 소프트웨어 통합 기술자가 참석을 해가지고, 리플사가 지금까지 12개 이상의 인도의 은행들과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곳들을 합치면은 약 5군데에서 6군데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12개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의 이름은 사친 메헤시 와리라고 되어 있고, 그의 말에 따르면은 리플사의 목표는 인도의 모든 은행에 엑스커런트를 설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엑스커런트만 들으면은 XRP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들이 원해도 지금 정부의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엑스커런트를 설치를 한다라고 해도 일단 리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엑스래핏을 통해서든 멀티합을 통해서든 나중에 XRP로 발전한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도라는 시장을 선점을 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년 전쯤에 어쉬시 빌러가 이 패널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인도를 다 잡아 먹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웰스 팔고로 갖고 가서 인도로 돈을 보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리플사의 기술을 리플넷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자,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심히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제가 여기서 잠깐 또 이렇게 약간 논란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있는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할 때, 우리는 모든 은행의 엑스커런트를 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알렉스 캅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마치 일본처럼 모든 인도 은행에 엑스커런트가 깔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XRP Right Now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리플사의 목표다 라고 받아들였죠. 확실히 제가 들어봤는데 확실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영상 소리가 너무 작긴 한데 잠깐 들어보면 이렇거든요. Well, it's being submitted to the open source community. And if you have any use case, you know, try to read about it and build the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blockchains too. So Xcurrent was a product which is being one of the atomic use case of IRB protocol, which does the atomic settlement of payments. And so Xcurrent is a product which we are implementing with all the banks in India, and it 분명히 들어보면은 Xcurrent라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인도의 모든 은행에 적용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오버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이제 설레발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리플사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외몇 가지 이렇게 중점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의 중요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인도의 은행들은 그들의 고객 개인 정보가 레저에 기록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ILP,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은행들 간의 아토믹 결제를 지원함으로써 거래를 신뢰할 수 있게 하고 퍼블릭 데이터가 레저 안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했다. 누구도 레저를 컨트롤할 수 없지만은 모두가 레저의 카피본을 가지게 된다. 중동에서 인디아로 지불하는데 리플넷을 사용하게 되면은 2분에서 3분 정도면 된다.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획기적이죠. 2분에서 3분. 자, 그 다음에 12개 이상의 인도의 은행들이 리플넷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사는 모든 인도 은행에 엑스커런트를 설치하고자 한다. 여기까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인도라는 엄청난 시장을 리플사가 잡아먹을 수만 있다면은 리플사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도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다 전달을 해드렸고, 제가 영상을 만드는 동안에 제 비트코인 약간 반등하면서 XRP도 36센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도미넨스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게 되는 것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힘든 날이긴 하지만은 기운 차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